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무료인 빨간 글씨 구독과 격려의 댓글을 꼭 부탁드립니다. 2022년 1월 18일 화요일 집에서 출발 구인역까지 왕복 2.8km와 경기도 양평 물소리길 4코스 버드나무 나룻갯길 12.3km 총 15.1km 보행보수로는 24,181보를 걸었습니다. 양평역을 출발하여 양평 갈산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양근나루터 혹은 갈산나루터라고 부르는 곳에 나루터가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18세기 중반 양근 관아가 옥천에서 양평으로 옮기면서 남한강을 오고 가는 한강, 강원, 충청도의 쇄곡선, 상선 등이 정박하며 양평장을 이용하는 도강처로 사람, 문화, 물자를 연결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고장이든 가보면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희생한 분들을 기리고 추모하는 공간이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 갈산공원에도 6.25 한국전쟁 당시에 전사한 호국 영령들과 월남 참전한 고귀한 생명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총원탑 등이 조형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 강변 수변길과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현덕교는 남한강으로 흐르는 지유인 국가하천 흑천과 합류하는 교량으로 양평 수도사업소와 물소리길 인증대가 있습니다. 남한강의 지류인 흑천 수변길은 걷는 구간마다 상수원 보호란 푯말이 빨간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양평 해장국집에서 신내 중앙로 국도를 따라 걷고 공서울 교차로를 지나 원덕일교 좌측에 원덕역을 도착하여 걷기를 종료하였습니다. 우리 서로
바람 소리